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부동산과 미술품에 이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각 투자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2%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0.02%, 0.01%씩 각각 내렸습니다. 롯데푸드와 빙그레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 원의 과징금 철폐를 맞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오전 2시 30분께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4개 지역에 박격포를 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같은 날 2770선 부근까지 상승하던 코스피는 단 10분 만에 70포인트가량이 하락했고 코스닥 역시 890선에서 858포인트 부근까지 32포인트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선물 국제시세를 비롯해 엔화 등 안전자산 통화가 급등하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다만 추가적 공습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낙폭을 회복하며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53% 오른 2,744.09포인트에 코스닥은 0.45% 내린 874.22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폭격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진 아직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쪼개서 재테크하는 조각 투자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과 미술품에 이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겨냥한 조각 투자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배유환 기자입니다.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월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탁 제도를 활용해 한 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한 주 단위로 만들어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한 주식을 예탁 결제원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과 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각 투자가 더욱 성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SK증권도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조각 투자는 미술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경매 1위 기업인 서울옥션은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잡고 미술품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점 예스24도 미술품 조각 거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Z세대들이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까지 어려워지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조각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도 일반인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환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대규모의 횡령 금액, 내부 통제 미흡, 부실한 회계 처리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에서 35일 이내 일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일 연준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지난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연준은 현재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대차 대조표를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도 0.02%, 0.01%씩 각각 내렸습니다. 업계에선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재건축 추진에 실패한 단지들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7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잠실 5단지 소식에 오랜 기간 발이 묶여있던 음마아파트, 목동 1단지 등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죠. 특별히 뭐 잠실에서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 작년 1차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며 조건부 재건축 가능성이 열린 목동 1단지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재건축 시장 전체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양천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별로 체감을 못하죠. 잠실 5단지의 경우 재건축 추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안전진단을 2010년 통과하고 2014년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한 상태였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 등을 이유로 7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강남구에 서울시의 지적사항 등을 수용, 보완한 정비구역 지정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강남구는 해당 정비계획안을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단지가 2차 안전진단 단계조차 가지 못한 상황으로 일부 몇 개 단지만이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해 기다리는 단계로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 의지보다는 대선 이후 정부 차원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더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가운데 카드사는 중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적격비용, 원가 재산정 원칙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카드업계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가맹점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이번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입니다. 예,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카드 수수료율 협상 및 재계약은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카드사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말 정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1에서 0.3%포인트와 0.05에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제는 중대형 가맹점의 협상이 남은 건데요. 중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빠지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중대형 가맹점은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이 포함돼 총 2만여 곳이 되며 전체 가맹점의 4.5%가량 차지합니다. 중대형 가맹점은 영세 가맹점과 달리 카드사가 수수료를 통보하고 개별 가맹점들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중대형 가맹점에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2.3%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인상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에서 2% 수준으로 올해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들은 0.2%포인트 수준의 인상폭을 각 업체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가맹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혀 카드사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또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지금 인하가 됐잖아요. 카드업계의 지금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카드사들은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 비용 원칙은 결국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출이 많은 곳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대 후반대로 카드업계는 이를 2%대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3년 전만큼 공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카드업계는 토로합니다. 또 전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인하된 만큼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 역시 연간 4,7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4,70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든 셈이라 수익 보전 차원에서라도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카드사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대형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로 원가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는 내부 산식 체계가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나선다며 관련 피해를 대형 가맹점에 떠넘긴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대형 가맹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대형 가맹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부진의 이유로 카드 수수료를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맹점 업계는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카드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해당 비용에 대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맹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드사들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가맹점 관계자는 수수료율에는 제휴 여부, 관계사 등 복잡한 내부 사정도 얽혀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만 카드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영향 등 대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수수료 개편안이 이전보다 늦게 나왔고 다음 달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 이거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협상 이렇게 어려우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인상 요구를 이유로 결제 거부카드를 꺼내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수수료 협상을 거부한 현대차는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했고 2004년 이마트는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BC카드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의 협상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 거부,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들의 수수료 힘겨루기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협상 불발로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따른 손실은 고객과 카드사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수수료 협상 당시 현대차가 특정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이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제휴카드를 변경해 소비자들이 특정 카드를 대거 발급했던 사례 등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가맹점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는 만큼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에 대안으로 정부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만 신경을 써서 5대 수수료의 이름으로 이제 개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대형 가맹점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좀 간섭을 해줘야 돼요. 예, 이 카드사와 중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푸드와 빙그레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유통사업자가 약 4년간 가격과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제조 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푸드 직원의 담합 관련 진술 내용입니다. 롯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 판매업체들이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기간 동안 담합한 5개 빙가루 제조 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두 개사는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대응을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더 많은 소매점 확보를 위해 제조사들끼리 경쟁하다 납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매점 대리점 대상 지원율을 각각 76%, 80%로 제한해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달 중에 공고를 내려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들과 만났는데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임혜숙 장관은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작년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에서 3.42 기가헤르츠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 원 플러스 알파를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전해 올해 2월 공고를 내고 이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핵심 가치는 공간과 시간, 경험을 한 단계 뛰어넘는 비욘드 비스포크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홈 202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비스포크 가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비욘드 비스포크를 주제로 소비자 경험을 확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군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인피니트 라인은 냉장고와 냉동, 김치, 와인 기능을 전문적으로 구현하는 원도어 냉장고와 대용량 포도어 냉장고, 오븐과 인덕션, 스마트 후드, 식기세척기로 구성됩니다. 먼저 비스포크 냉장고 인피니트 라인은 천연 소재로 강한 내구성을 갖췄고 간단한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후드에는 트리플 에어 센서가 들어갑니다. 24시간 공기질을 파악해 최적의 풍량으로 운전하고 디지털 인버터 모터로 빠르게 냄새와 유해가스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통합 가전 솔루션 스마트싱스 홈라이프도 추가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해 제품 간 연결 경험을 높이는 겁니다. 쿠킹과 에어, 펫, 클로딩, 에너지와 홈케어 등 6대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복잡한 기능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추천받아 집안에서의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가전이 판매되는 국가를 50여 개국으로 늘립니다. 냉장고 중심에서 전제품으로 확대해 글로벌 판매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LG전자가 게이밍 전용 브랜드 LG 울트라기어의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노트북은 고성능 게임에 최적화됐는데요.
17.3인치형 대화면 IPS 디스플레이에서 1밀리세컨드 대의 응답 속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영상을 매끄럽게 표현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노트북용 그래픽카드인 RTX 3080과 인텔 최신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가 탑재됐습니다. 발열을 빠르게 잡는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킨과 햄버거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입니다. 공개 대상 품목으로는 김밥과 햄버거, 치킨, 피자, 커피 등 총 12개 항목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맹 점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을 공개하되 삼겹살처럼 가맹 점수가 많지 않은 품목은 매출액 등을 토대로 상위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 공개 조치는 지난달 외식 물가가 2009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치솟는 등 가파르게 오르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시장 감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에는 찬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 춘천 8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전남 동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큰 불이 날 위험이 있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5도, 대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8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전주 8도, 대구 9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는 큰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